있어요, 자, 이제 저도요. 뭐야? 왜 문이 안 열리지? 어머나. 아, 이거 방전된다. 배터리가 없나? 뭐야, 어떻게 된 거지? 이럴 때는 이렇게 네. 보시면 네. 차키가 항상 여기 요 안에 들어있거든요. 자, 이럴 때 더 이상 당황하지 말자고요. 이 스마트키 안에 열쇠가 네. 숨겨져 있고요. 네, 손잡이 옆에 열쇠 구멍으로 또 이 수동으로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문은 열었지만 시동은 어떻게 걸지라는 고민이 되죠. 평상시와 똑같습니다. 브레이크를 밟으시고 파킹이 당연히 돼 있겠죠? 배터리가 없어도 돼요. 이모빌라이저 요 부분, 여기 엔진 스타트 스톱이라는 이 버튼이죠. 여기를 누르고 이렇게 그냥 걸어 신기하죠. 돼요. 네. 방전된 스마트키로 시동을 걸고 가까운 곳에서 이 배터리를 사서 교체라면 끝입니다. 마법 같습니다. 네, 이 뜨거운 차박의 인기. 그런데 차박할 때 유용한 기능도 내 차 안에 숨겨져 있다는데요. 아, 근데 좀 쌀쌀한데요? 네. 히터 좀 켤까요? 가서. 아니. 리포터님 네. 그 가실 필요 없고 네. 리포터님 팔이 기니까 네.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할 수 있어요? 그렇죠. 그 에이, 어떻게 돼? 운전석에 안 가고 시동을 걸겠어요? 팔이 아무리 길어도. 네. 이게 진짜 돼요? 시동 걸립니다. 스마트키 기능이 있는 차들은 다 그게 돼요. 자, 반신반의 마음으로 시동을 걸어봤는데요. 스타트 버튼을 눌러 차의 전원이 들어오게 한 후 10초에서 15초간 시동 버튼을 계속 눌러주면 시동이 걸린다는 겁니다. 걸리죠? 예, 걸려요. 자, 제가 직접 조수석에서 이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. 스타트 버튼을. 자, 여기서는 일단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거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태로 안 밟고 걸린 거예요? 걸려요. 완전 신기한데요? 걸렸어요. 이거만 눌렀는데. 네. 깊어가는 계절의 끝자락. 쌀쌀해지는 날씨도 이제는 두렵지가 않습니다. 간단하게 히터 켜고 차박을 즐기기만 하면 끝. 내 차에 이런 기능이 있었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. 야, 오늘 정말 몰랐던 걸 알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예. 정말 그 편리한 기능들이 설명서에 다 있으니까 물론 없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.